상상 플랫폼, 아, 옛날에 곡물 창고였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어우 궁금하다. 들어가 봐야지. 상상 플랫폼. 이야. 이야. 어, 여기 봐라 이거. 이야.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놨네. 인천 내항에 있던 곡물 창고의 대변신. 길이 270m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 복합문화시설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5년의 시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쓰임새를 달리한 거죠. 해외에 가면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쓰는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잘 리모델링을 해서 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이용하는 그런 해외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상상 플랫폼도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걸 허물었으면 이게 또 다 쓰레기가 될 텐데 이걸 재활용한다는 게 인천 월미도의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전시도 돼 있는데 무슨 전시가 돼 있는지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실험적이고 다양한 전시들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구경 잘하겠습니다. 아, 인상이 좋으시고. 어디부터 가는 게 좋아요? 1관이 모나리자. 모나리자. 1, 2관 먼저 보시고 3관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 알겠습니다. 네. 자, 모나리자를 한번.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모나리자 이머시브. 삼각대 플래시는 좀 이용하지 마. 일관에서는 모나리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한창이었는데요. 조금이나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머시브 전시. 말이 좀 어렵죠? 이머시브는 에워싸다, 몰두하다라는 뜻으로 관객 참여형 공연을 말하는데요. 전시회에선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선 모나리자의 작품이 탄생된 배경부터 특징, 현재의 상태는 물론 도난당하는 과정과 되찾기까지의 에피소드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여러 작가를 통해 재해석된 모나리자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 여기 바라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맛집을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전시라든가 공연이 좋아서 가끔씩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렉스 카친. 이분은 그 팝 아트라고 그러죠. 그런 아주 뉴욕 출신의 팝 아트 대가신데 이 전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구상과 추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삶을 그리는 화가 알렉스 카츠는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힙니다. 제목 이름이 존이네, 존. 이 그림도 좋다. 이 그림도 좋아. 잘 모르지만 그냥 이런 데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회화나 뭐 판화나 조각이 그려져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들의 심오한 예술 세계를 모두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엔 감성이 한 뼘쯤은 자라지 않았을까요? 이번엔 조금 더 친숙한 주제입니다. 야, 이게 실제로 신었던 신발인가 본데. 우와, 신발. 근데 신발이 한 300은 다 돼 보인다. 300은 다 돼 보여.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75인의 소장품들이 공개된 자리. 코비 브라이언트. 아, 이 사람은 좀 아깝게 됐어. 에이, 참. 이분이 코비 브라이언트라 분이 헬리콥터 사고로 2020년에 참 괜찮은 선수였는데 아깝게 됐어. 아니 신발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슬쩍 몸 한번 풀어볼까요? 한때는 동네에서 공 좀 던졌거든요. 자유투 같은 건 뭐. 어디에 넣어요? 어디에? 어디에 넣어? 여기? 아 참,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좀 흘렀지만 여전히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놀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아, 예전에 그 동상이 있어. 예, 학교에 동상이 있다고. 제 이름에. 농담이야. 잊고 있던 많은 추억들이 되살아난 월미도의 새로운 모습들. 이 변화의 바람이 무척 반갑습니다.